청주 지역 원탑의 닭발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 맛이 그냥 제가 지금까지 다른 닭발집들을 먹어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양념의 맛한 가지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빡 주는 맛인데 얘는 한띠 닭발 통닭 홍사운드 청주 어디가 콜라보 인생 닭발이 탄생했어요. 먹는 건 홍사운드 청주 어디가 드디어 협찬 방송입니다.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 어디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. 왜냐면 이벤트를 매주마다 하는데 이렇게 딱 귀에 쏙 들어가는 그런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완전 메탈로 되어 있는 좀 고급스러운 마우스 패드입니다. 짜잔, 목 쿠션입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상품들이 총 6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많이 팔로우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청주에 있는 맛집도 많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? 그렇습니다. 닭다리. 진짜 담백합니다. 거의 후라이드인데 짠맛이 거의 없는 담백 바삭한 맛? 이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. 간장 베이스에 식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맛있는 소스. 간장 식초인데 엄청 맛있는 간장 식초. 치킨을 더 먹고 싶은데 이따가 먹겠습니다. 그럼 대망의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주 지역 원탑의 닭발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진짜. 아니,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원래 닭발을 사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거 리얼 사운드,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지난주에도 친구랑 닭발을 먹었어요, 저녁에. 차원이 달라, 진짜. 딱 보면 알겠지만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그 맛이 그냥 제가 지금까지 다른 닭발집들을 먹어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양념의 맛 한 가지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빡 주는 맛인데 얘는 그 양념보다는 이 다양한 채소들의 그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쏙 들어와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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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얘도 진짜 맛있는데 얘가 진짜 제가 먹어봤던 닭발 중에서는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양도 많은 것 같아요. 그 제 아내가 닭발을 싫어하거든요. 근데 오늘 그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 닭발집에서 닭발 사다가 준다고 하니까 자기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궁금하다고. 그래서 지금 반만 덜어온 거거든요. 와,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그 치킨집에서 닭발 시켰을 때 발 몇 개 들어있더라? 20개인가 들어있고 17,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훨씬 실하고 좋습니다. 이 치킨이 되게 심심하면서 되게 바삭하고 막 그래서 또 살도 튼실해서 그냥 일반 치킨들 중에서 뭔가 깔끔하고 하여튼 되게 괜찮은 통닭이라면 얘는 그냥 짱이에요. 진짜 맛있어. 와, 여기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밥을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.
여러분 청주 어디가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하시고 경품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청주에 있는 맛집에 대한 정보도 많이 받아보세요. 누가 알아요? 청주 올 일 있을지 또는 청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 알았죠? 저도 지금 팔로우 하러 갑니다. 어? 아직 안 했다는 걸 들켰나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주에도 또 청주 어디가에서 맛있는 메뉴를 주기로 했는데 게장을 주기로 했습니다. 대박.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드디어 이제 진짜 또 청주에서 진짜 유명한 게장집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대박. 네,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좀 협찬 받는 동안 비싼 메뉴들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